종자기 잘 알죠? 그래서 베가가 연주하던 악기가 뭐고? 거문고. 근데 자기 친구 종자기가 제일 잘 알아주었죠. 그래서 그 소리를 잘 알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절친한 친구를 말할 때 알지자의 소리음자 지음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나중에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은 없다 해가지고 베가가 일, 그 다음에 현, 거문고의 줄을 절 잘랐다 이 말이죠. 그 다음 뭐 연주 안 했대요. 자,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써주세요.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.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.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.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경 다 읽고 떼어버려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뭐 시경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경이 많죠. 자 시경 뭐 효경 사건인 거. 그래서 경 다 읽고 떼어버리겠다. 자 뜻을 좀 적어볼까. 이번 일이나 마치고 앞으로는 이번 일이나 마치고 앞으로는 아주 인연을 끊어야겠다. 이번 일이나 마치고 앞으로는 아주 인연을 끊어야겠다. 답은 3번이죠. 그 다음에 자 4번 선택지는 노이무공입니다. 자 노이무공. 자 여기 지금 요 이자가 말 이을 이자인데 얘가 보통 중간에 들어가면 역접이다.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 돼요. 그러니까 노력했다. 하지만 그 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뜻은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음.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음.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음.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음. 그래서 거기 곰 설거지 하듯. 자, 이거는 그 어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원이 안 나와요. 곰이 이렇게 설거지하면 설렁설렁한다 그런 말인지. 자, 또 뜻은 일을 하여도 보람이 아니남. 일을 하여도 보람이 아니남. 자,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시다. 자, 12번. 다음 글을 읽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. 예. 이 글은 문알보에 계시는,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, 박동미 기자님이 쓴 글입니다. 예, 2014년. 예, 그때 썼죠. 일단 밑에 선택지 한번 먼저 봅시다. 자, 구름 무늬는 세부적 구분이 가능한가?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, 다음 글을 읽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질문. 그러면, 본문에 나온 것은 질문하면 되나, 안 되나? 안 되겠죠? 이미 있는데, 그 질문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본문에 있나, 없나, 그거 찾아보는 겁니다. 자, 1번 선택지. 구름 무늬는 세부적 구분이 가능한가? 여러분, 이렇게 나온 걸 보면, 구름 무늬라는 말은 꼭 나오겠죠, 본문에. 그 다음에 두 번째, 구름 무늬가 동물 무늬와 함께 쓰이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있는가? 3. 자연 산수 무늬와 동물 무늬를 제외한 다른 무늬에도 미적 가치 외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가? 4. 백자의 구름 무늬와 상감청자의 구름 무늬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가? 자, 단락 다섯 개입니다. 1, 2, 3, 4, 5를 붙여주세요. 괄호 1, 2, 3, 4, 5. 제가 뭐 늘 이야기하지만 이 독해는 결국은 이해 싸움이다. 이해. 예. 뭐 빨리 읽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얼마만큼 내가 집중해서 이해하는가 그 이해에다가 사실 기억도 좀 포함되어야 됩니다.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이거는 자기가 길러야지 누가 길러줄 수가 없어요. 자 간다.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문양이다. 여러분 앞으로 나올 얘기는 도자기 얘기, 문양 얘기.
문양이겠죠. 문양 네모합니다. 연꽃, 모란 등 식물 무늬부터